좋다. 아, 고요한 마을. 오, 감귤들도 제법 많이 컸네. 아니, 여기 제가 왜 왔냐고요? 세상에, 치매는 예방 이렇게 했었는데 이 마을에 오면 치매 걱정 뚝이라고 하네요. 바로 치매 안심 마을이라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자, 궁금증 제가 풀어드릴게요. 따라오세요. 하나, 둘, 셋. 이장 아닌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생길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요. 고독한 치매? 노노! 함께하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마음을 찾아가는데요. 바로 치매 걱정 없는 마을이랍니다. 오늘은 애월로 고성 1리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요. 얼마 전에 치매 예방 안심 마을로 지정이 됐다고 하네요. 치매 예방 안심 마을 들어보셨나요?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치매 환자와 가족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인데요. 올해는 고성 1리와 2리가 지정됐습니다. 치매 온 마을이 함께 힘을 모으는 거죠. 예, 치매 안심마을 지정은 그 마을의 이장님이라든가 노회장님, 그리고 개발위원장님, 분회장님, 청년회장님 이런 분들이 치매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하고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전달하는 한편, 치매는 아프면 뭐 요양병원 가야지 이런 인식을 떠나가지고 치매 환자나 가족이 정말 우리 품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같이 우리 마을과 같이 고민하면서 풀어나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 안심마을은 지난 2019년부터 운영됐는데요. 지정이 되면 치매 조기 검진을 비롯해서 치매 파트너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치매에 대해 조금 더 편안하고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 거죠. 몸이나 또는 마음이 약해지는 부분이 질병에 의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은 치매 요소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이번 그 서부 보건소에서 이런 치매 예방 그 안심마을 프로그램을 한다니까 상당히 좀 반갑고, 또 이런 그 옛날을 얘기하면서 했던 부분이 계속 지속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르신들의 그 건강 상태 유지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곤 합니다. 고성 1, 2 마을회관에 주민들이 모였는데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우선 치매에 대해 잘 알아야겠죠? 아, 잠깐만요. 아유, 우리 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고맙네요. 폭삭 소감수다. 자, 오늘은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요? 지금 저희 치매안심마을 주민 대상으로 치매 예방 교육이랑, 그리고 사실 아직 치매안심센터 잘 모르시는 분 많아가지고 치매안심센터 홍보도 좀 같이 할 예정이에요. 50대까지는 아직 제일 무서운 질환이 뭐 암으로 가요. 근데 50에서 60세로 갈수록 치매가 1등이 돼버려요. 고혈압, 당뇨도 빨리 발견해서 약 먹으면 건강하게 합병증 같은 거 안 걸리고 잘 지내잖아요. 치매라는 것도 빨리 발견을 해가지고 빨리 치료약을 드시기 시작하면 그냥 일상생활 다 하게, 나 집에서 그냥 살 수 있을 만큼 하다가 맨 마지막에 한 1년만 고생하실 가능성이 있고요. 아니, 아직 젊으신 분이신데 어떻게 교육받으러 오셨나요? 아, 저도요 지금 너무너무 자주 깜빡깜빡 너무 심해가지고 걱정이 돼서 왔어요. 아, 점심을 먹었는데 점심 무슨 반찬이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서 걱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걱정 마세요. 333 이 수칙만 잘 지키면 치매 두렵지 않습니다. 우선 즐겨야 할 세 가지 세 권, 운동, 식사, 독서. 이번엔 참아야 할 것 세 가지. 3. 금. 절주, 금연, 뇌손상. 건강검진, 소통, 치매 조기 발견은 꼭 챙겨주세요. 또 다른 치매 안심마을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처음으로 지정됐던 나읍입니다. 마을이 편안하고 정겹네요. 누가 계신데요? 잠깐만, 가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아이고,
소감수다 소감수다. 예. 아니 나 이 마을양 나분리에 지금 제일 큰 어르신 나분리 노인회장님을 초장으로 신대양 어디 가면 만나실 거고. 저가 노인회장입니다. 아유 노인회장님이실 거야. 네. 아 제가 오늘 이 나분리에 온 이유가 네. 이 나분리에 가면 치매 걱정 오신다. 네. 이기는 치매 안심 마을이요. 아유 그건 권한 나가 토고 와수게 이거 무슨 말일 거야? 아이 감사합니다. 우리 마을은 그 치매 교육도 잘 받고 운동도 잘하고 그 시간이 있으면은 노래 또 화토 그 정신력이 아주 대단합니다. 예. 그래서 매일과 같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회관에 어르신들이 가득하시네요. 아니 이건? 우리 잡았어, 잡았어. 한장을 잡았어. 파이팅. 이거, 이걸 이게 뭔 일입니까 이게 도대체? 가만히나 도둑질하지 마라. 이거 화투 치다가 이게 두 시간 치면 할 만대로 허리 아프거든. 노래방 해가지고 5시까지 노래 불러. 다 그냥. 그러니까 치매도 나버불하게 치매 걸린 사람 아직 없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든 생각해봅시다. 이유가? 이유가 즐겁게 사니까 그렇지. 아, 즐겁게. 그래. 맞아요. 즐겁게 사는 게 최고죠. 지하다 좀 그만 차차차 내려놓나 마나 반차 아니로지는 못 가리라 가자차. 다들 즐겁고 행복해 보이는 게 치매가 저 멀리 달아나겠네요. 갑자기 왜 나를 놔두고 그냥 다들 어디로 가시는지요. 어르신들을 따라간 자리. 아, 이 벽화 자랑하시려고 그러셨네요. 치매 안심마을 지정 후 벽화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마을 주민들이 함께 참여했다고 합니다. 난생 처음 붓을 들고 알록달록 꽃과 나무를 그리면서 참 즐거웠다고 합니다. 노란색, 노란색, 분홍색. 그러니까 할 망대로 그런 것만 행치려거든. 삼촌 그런 저치로 그려보나 어디가 좋을지가? 그려보나니 마음이 젊어지고 이. 아 동심으로 돌아간 게 닮아. 처음에 그림 그리 생전 90반 90나도록 안 해봤거든. 걔도 재작년 한 거라 이거. 야 잘했어. 그러니까, 색깔도 있고. 좋지. 예. 이런 게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 아, 더 젊어. 이러한 네, 환경 속의 꽃과 그림을 머릿속에 항상 간직하기 때문에 치매도 안 걸리고 그러니까. 마음도 편하고 편하고 즐겁게 젊은 기침으로 이제 즐겁고 서로가 함께 응원하며 걸어가는 치매 동행 치매 안심 마을 가족이 이웃이 온 마을이 함께합니다.